안녕하세요. 닥터프렌즈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과 알람 설정이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네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진료 볼 때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. 전 당뇨병 환자분들이나 비만 환자분들 많이 보니까 소변에서 거품이 자기 난다. 괜찮은 거냐?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소변 검사 결과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홈페이지 물어보면은 거품요가 있는데 괜찮은 건지에 대한 질문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품요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? 경험해 본 적은 없죠. 근데 뭐 이제 뭐 잠깐 부글부글 하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. 저도 그랬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럴 때 보통 거품이 금방 이제 좀 사라지셨나요? 제가 맞출 때 정도면은 거의 사라져 있는 것 같아요. 오진 쌤은?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막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그렇죠, 그렇죠. 예, 예. 그래서 요새는 대부분 소변을 본 다음에 바로 물을 내리기 때문에 이제 거품요가 있다 없다는 상당히 주관적이에요. 아, 주관적인 상당히 것에... 주관적이고 이게 정확히 이게 어느 정도의 거품이 있어야 이게 병적인 것이다 라는 기준은 잘 없어요. 아, 네. 그런 그거를 뭐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거나 네, 그렇진 않군요. 그렇진 않고 특정 질환이 있을 때 이제 거품요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정말 거품요가 있을 때 뭐 단백뇨 같은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뭐 한 20% 혹은 30%까지 있다라는 보고들은 있어요. 근데 이제 내가 거품뇨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20, 30% 정도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? 그렇죠. 근데 그게 진짜 거품뇨일 때 그래요. 아. 네.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분들이 거품뇨가 있다고 하냐면은 다른 질환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키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변의 막차가 크잖아요. 아, 네. 아 씨, 이거 아까 그렇네. 네. 두 분의 경우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. 아니요, 아니요. 네. 뭐, 그래서 네. 소변을 오래 참아서 보시거나 이러면 유속이 빨라지잖아요. 아, 유속이 빨라지면 그러면은 이제 거품이 생겨요. 이거는 뭐 맥주를 빨리 따르거나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저는 이제 영상으로 병적인 거품과 이제 그렇지 않은 거품을 이제 본 적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거품은 이야기하신 대로 다 볼일을 보시고 나서 이제 물을 내리기까지 거품이 사라지는 게 보여요. 계속 뽁뽁뽁뽁해서 터져가지고. 네. 근데 이제 병적인 거품은 이렇게 낙차가 큰 것과 관련없이 물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. 거품이 전혀 사라지지 않은 정도 꽤 심한 정도라 생각을 하면 돼요. 그리고 대부분은 다른 질환 없으신 분들은 그냥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기는데 다른 거품이 가장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세제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계면활성제라고 하나요? 변기 청소라고 이게 잘 안 씻겨 나갔을 때 그러면 이제 거품이 실제로 안 없어지죠. 네. 왜냐면은 이 계면활성제라는 건 뭐냐면은 친수성과 소수성 물이랑 좀 잘 붙으려는 물이랑 친한 쪽과 물이랑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같이 있는 물질을 저희가 이제 이런 계면활성제라고 하는데 거품을 생각해보면은 물이랑 이제 공기랑 이런 걸 두 개 분리해놓는 거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해서 양극성을 가진 물질, 엠피필릭 프로퍼티를 가진 물질이 있으면 이런 거품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거든요. 근데 단백질이 보통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단백질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단백뇨가 있으면 거품뇨가 네. 생길 수 있고. 단백뇨가 있으면 거품뇨 생길 수 있고, 그리고 소변으로 당이 나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그 점도가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냥 낙차에 생기는 이런 거품들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. 그 외에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액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소변에서 같이 나가는 경우에 다양한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. 그것도 있고. 일종의 단백뇨가 되겠네. 단백뇨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요로감염 이거는 증상이 있겠죠.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변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나가요. 뭐 균도 나갈 수 있고 싸운 농도 나갈 수 있고 그런 경우에도 거품뇨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있겠죠. 그렇네요. 뭐 그렇죠. 증상이 뭐 있겠지. 간지럽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잘 안 나온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뭐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. 그리고 이거는 뭐 흔한 경우는 아닌데 아주 이제 고열이 나는 경우에는 소변 자체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소변은 거품이 좀 더 잘 생겨요. 그건 네. 신기하다. 네. 그래서 열이 심하게 나는 경우에 소변 보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.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대부분 발열이 호전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봐야 되는 거다. 앞서 말한 이제 다양한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거품뇨가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지만 이제 앞서 말한 대로 뭐 이게 계속 지속되는 것 같다.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냐?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면 돼요. 소변 검사는 정말 심플하거든요. 근처에 있는 내과 가셔도 되죠. 네, 그런데 가셔서 소변 검사도 좀 정밀하게 보는 게 있고 간단하게 보는 게 있어요. 간단해 정말 가격은 싸요.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병원 가기 너무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대부분 이제 그냥 병원 가보시라 그래요. 걱정이 되면은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도 뭐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단백뇨는 잠깐 있을 수도 있어요. 단백뇨 진단도 뭐 적어도 3회 이상 단백뇨가 반복해서 나와야 그걸 진단
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병원 가서 반복적으로 검사해보고 신기능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뭐 비용적이나 이런 거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. 그래서 걱정이 되신다면은 이제 한번 가서 간단한 소변 검사 해보시면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러길 추천드립니다. 네. 유익하네요. 거품류가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. 오늘도 결국 당뇨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. 이 정도면은 많이 벗어났어. 네. 그래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근데 거품류가 있다면 괜히 얘기했어. 네. 뭐 단백뇨나 정말 아까 말한 소변으로 일정 혈당 이상이 올라가면 당이 나오거든요. 그런 게 혹시 있진 않은지 이제 검사를 해보셔야죠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